자, 이번 시간에는 가능하면 예시의 전략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원 연습 문제 뛰어넘어서 역접의 전략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될 거야. 사실 이 예시의 전략과 역접의 전략을 한 번에 우리가 취급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구문 독해, 단락 독해, 테마 독해, 지금 여기 우리 논리 독해, 그 다음에 징후적 독해 같은 개념들을 만들었고, 특히 구문 독해, 단락 독해에서 지금 예시의 전략과 역접의 어떤 다양성에 관한 언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내 강의를 처음 듣는 사람이라도 아마 들어본 적이 있는 내용들이 좀꽤 있을 거야. 그래서 문제는 어렵다고? 이번은 문제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가보자. 자, 26번, 26번. 박스에 있는 건 여러분들이 좀 보고. 응? 자, 125번. 26번, 125번. 욕심이 지금 진도에 대한 부담을, 왜냐면 이 시간을 안 넘기려고 노력을 하거든. 자, 일단 첫 문장에서 동사가 누구야? 주어는 길고 동사는 짧고 조동사가 전체 문장의 동사를 잡을 수 있게끔 해줬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냐면 비동사를 썼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비동사가 P이는 Q이다라는 명제적 진술을 만들고 또는 단정적인 어떤 주장을 펼치려면 앞에 추상명사라고 부르는 거나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올수 있다라고 했지. 이럴 때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같은 것들이 준동사, 이른바 동사 출신이기 때문에 때로는 거기가 구 단위로 돼 있어도 아카데믹 잉글리시나 고급 영어로 들어가면 얘를 절처럼 풀어서 해석하는 능력도 필요해요. 그걸 이제 학교에서 이제 문장전환 연습으로 보통 이제 분사 구문을 부사절로 바꾸는 연습 많이 시키고 그러는데, 진짜 중요한 관념은 바로 그거를 구인데도 절처럼 풀어서 짧은 문장을, 영어로는 짧은 문장이지만 우리말로는 길게 풀었어야, 풀어서 논리적 판단을 해야 해석이 쉬워지는 경우가 있어, 판단이. 자, 보자고. Being the youngest in the family. 동명사 주어가 어려운 거 없지. 근데 여기서 약간의 조건과 가정의 느낌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자, 예전에 437, EBS 437, 그러니까 437 버전으로 4.0이 첫 문장이 최상급이 들어가 있었어요. 아주 동사 찾는 건데, 최상급이 들어가면, 최상급은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으뜸인 걸 골라내는 거지. 대표 사례의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최상급 그 자체만 갖고도 양보의 효과가 발휘되는 그런 문법들이 있어. 그런 것들은 사실은 뭐 최상급 공부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런 걸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글을 해석하면서 의미 구조에 좀더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논리적 사고 훈련, 논리 독해, 자, 또는 뭐 ERS, 징후적 독해, 그런 연습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지. 뭐 수업 문법 그러려면 한 6번, 7번 돌려도 모르고 선생님들도 모르는 문법이야. 그걸 너희들이 알아서 뭐 하는 건데. 자, 봐봐. Being the youngest, 여기 최상급적인 표현이 들어갔지. EST가 붙었잖아. 가족에서 가장 어린 막둥이가 된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잖아. 이게 돼야 이해가 되는 거야. 가족 내부에서 막둥이로 태어나거나 막둥이가 된다는 것은 때때로는 뭐할 가능성이 있어? 사실은 비동사를 쓰고 이다인데, 봐봐. 자, stifling and frustrating experience. 자, stifling이라는 단어는 좀 어렵기는 하지만 아주 답답하고 항상 꽉 막혀서 답답하고 또는 여러 가지 일을 시도했을 때 좌절하는 그런 경험이 될수 있다지.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비동사를 썼어. A는 B이다이지만 막둥이기 때문에, 자, 부정적 감정의 경험을 체험한다는 인과관계도 되는 거지. 우리 인과관계. 그러니까 시그널, 그뭐 우리 박스 안에 모아놓아 있는 뭐 원인 결과, 주어가 원인이 되고 그 이해가 결과가 되는 건뭐 커즈가 있고 리절트인이 있고 브링 어바웃. 저번에 지난 시간에 우리 컨트리뷰터 그런 것만 딱딱 외운다고 해서 영어 듣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싸구려 논리 독해랑 내 논리 독해를 비교하지 마.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especially야. 물론 우리는 잠깐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여기 봐봐.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 주어지고,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과 주절 사이의 관계를 놓고 보면 얘는 원인 결과가 될수 있어. 그녀를 만났을 때 기뻤다. 먼저 일어난 일, 나중에 일어난 일. 우리 인과관계 박스 표시에도 이게 들어가 있었어. 박스 제대로 또안본 티를 내요. 또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 이런 표시했지. 두 번째 이하의 문장이 나오면 예시의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얘기했었지.
그 if를 갖고 예시를 내모쳐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여기서 especially예요. 내가 보통 글을 읽을 때 수능연구 초창기에 이건 확립된 이론이에요. 미국에 나온 교재 갖고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서 주장과 예시, 사실과 의견을 한국 학생들이 좀 더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어. 그랬더니 자, 미국 교재에서는 보통 이 정도 선에서 머물어요. For example, 뭐뭐 따이들 뭐뭐 같은 것들. 근데 아카데믹 잉글리시에서는 For example도 안 쓰는 경우가 있고 For example이 있는 것도 지워서 EBS 교재에 수록되는 경우도 있어요. For example. 그 다음 또 누가 있어? 학교 내신에서 봤던 Search as. 뭐뭐 따이들 뭐뭐 같은 것들. 이거는 열거형 예시 장치. 우리 아카데믹 잉글리시는 A, B, 기타 등등이 아니라 and so on이나 and so forth가 아니라 그 A, B, C, D, E까지 다 표시해줘야 된다고 했지. 열거형 예시를 만들어낼 때도 쓰고 또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는 especially를 대표 사례. 특히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하지만 특히 세탁소를 운영하는 김 씨는 그러면 이거는 이 especially는 미국에서 나온 좋은 교재에 따르면 얘네들과 얘는 좀 다르더라고요. 얘는 그냥 사례를 들고 얘가 중립적이고 근데 얘는 하나의 사례로 나머지 전체를 설명하는 이른바 대표 사례의 효과를 발휘해요. 이 대표 사례의 효과를 발휘하는 유명한 놈 중에 하나가 2분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경우예요. 이건 나중에 또 설명할 때가 있을 거야. 두 번째가 사실은 얘보다 진짜 시험장에서 도움되는 건 누구라고 했어?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 어디에 나올 때? 두 번째 이하의 문장에서 나와서 예시의 역할을 담당할 때가 또 중요하다고 했지. 이거는 앞으로 EBS 수능 특강 챕터 1에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 보통 챕터 1이 8문제 정도 수록될까? 모르겠다. 문항수까지도 줄일까? 수학은 교재 권수도 줄인데. 영어는 문항수보다는 단어수라고 했는데 어쨌든 자 그거는 사실 선생님들만 좋은 거야. 시간과 조건에 자신의 운명을 수능을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 학생들의 입장으로 보면 시험 문제가 무조건 좋아진다는 것은 실수나 우연의 요소가 더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거예요. 노력이 될까 보다. 근데 EBS 교재가 쉬워지고 EBS 교재의 반영 권수가 줄어들면 선생님들은 논하는 거지. 사교육 줄어들어? 아니야. 더 늘어나. 왜 그런 줄 알아? EBS 교재 학습량, 학습 부담이 컸기 때문에 인강 또는 사교육을 받을 여유조차도 없었어요. 남는 시간에 절대 엄마가 그럼 너희들 고3인데 영화 보러 가라고 용돈 줄 것 같니?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 두 번째 이하의 문장에 나오는 거고 세 번째부터가 이제 내가 이제 독창적으로 많이 연구를 했던 거예요. 자, 뭐냐면 구체적인 시간, 장소, 고유명사. 고유명사는 뭐 정지용, 뉴턴, 아인슈타인 다 동급의 인물들이지. 응? 구체적인 시간이나 장소나 고유명사가 나오면 예시의 역할을 담당을 해요. 자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다가 미국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다 미국 사람 중에 대표적인 링컨 대통령의 삶을 묘사하면 링컨 대통령 한 사람으로서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특징을 대표 사례 전략으로 표시할 수 있지. 이게 부분과 전체 집합과 원소의 관계 속에서 집합은 추상적이지만 원소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일 수 있는 서술 전략이에요. 자, 네 번째. 자, 아주 독특한데 빈도의 부사로 동사의 위치를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always usually는 늘 항상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늘 항상 보편적으로 일어난다는 얘기는 추상적인 거야. 그래서 얘는 주제문이 될 수 있고 반면에 often sometimes는 이따금씩 가끔 일어나는 개별적인 사건 사례에 주목을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예시가 될 수 있어. 기계적으로 써먹지 않으면 굉장히 도움이 돼. 그 다음 다섯 번째는 거의 무조건적인데 suppose 무슨 뜻? 뭔마하는 경우를 한번 가정해보자고요. 컨시더. 이런 경우를 한번 고려해보세요. imagine. 당신의 여자친구가 딴 남자를 만난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러면 이 경우는 구체적인 사례부터 먼저 설정하지. 일반적으로 for example로 첫 문장이 시작되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근데 장문 독해의 경우도 suppose consider imagine으로 첫 문장이 시작하면 자 이거야말로 진짜 미괄식의 오리지널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사례부터 먼저 접근하는 거. 명령문을 통한 예시의 기법이고 자 여섯 번째 이것도 기계적으로 써먹지 않는 게 중요해. 조동사를
우리 조동사는 어떤 필자에 화법조동사, 서법조동사라고 따로 기능조동사, 즉 시제나 능동태, 수동태 여부를 결정하는 동사와 구별해서 may나 can이나 그런 거를 화법, 서법조동사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의 주관적인 심리 상태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지. 자, must나 should나 need가 주장, 주제문과 결합한다는 얘기는 중3, 중학교 때부터 벌써 다 들었던 얘기예요. 그럼 거꾸로 may나 can은 그럴싸한 개연성,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주관적인 심리 상태 중에서도 얘는 예시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 다음 일곱 번째, 아카데믹 잉글리시의 특징. 심리학 관련 소재나 경영학 관련 소재가 압도적으로 EBS 교재에서 소재적인 측면으로 다른 소재보다 좀 더 많아요. 윤리학은 끽해야 뭐 전 교재 통틀어서 4개 나오면 많이 나와요. 하지만 나오면 최고 난이도니까 그 4개가 경영학 관련 소재 5개, 20개, 30개보다 훨씬 중요할 수도 있지. 어? 자, 그건 산수의 문제가 아니니까. 근데 그런 글들은 실험이 나와요. 그럴 때 일반적으로 내가 과학적 권위라고 얘기를 해. 과학의 시대잖아. 실험이 나올 수도 있고 교수가 나올 수도 있고 박사가 나올 수도 있고 의사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런 걸 과학적 권위를 통한 예시 기법이라고 해. 요거는 여기서 잠깐 멈추고 여러분들은 난 촬영해야 돼. 너희들은 멈춰. 이건 일곱 개를 적어놔요. 그리고 문제 풀다 보면 주장과 예시를 구별하는데 훨씬 더 도움을 받고 글을 논리적으로 읽고 좀 더 빠른 그러면서도 정확한 판단력을 얻어낼 수 있을 거야. 그런 기준에서 126번 마무리하자. 비행자 youngest in the family, 가족에서 가장 어린 막둥이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경우 때때로 자 굉장히 답답하면서도 좌절스러운 경험이 될 수 있는데 특히 말 되지. 그러면서 대표적인 사례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looking to 뭐를 찾고 추구하고 있는 거야? To be taken seriously, 형광펜칠에. 보통 2등급 상위권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부정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수동태 부정사나 완료 부정사란 말을 들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수동태 부정사가 나왔을 때 제대로 처리 못해요. take은 그 뒤에 시간 노력이 나오면 필요하다 걸리다지만 give and take, 받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했지. 그러면 수동태는 뭐야?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treat, 앞에 비동사랑 이어지면서 수동태 부정사랑 이어지면서 treat, 자 따라해봐. 다루다 취급하다 두 번째, 치료하다 세 번째가 접대 대접하다. 소리내서 다루다 취급하다 두 번째, 치료하다 세 번째, 접대 대접하다. 그리고 마치 멋멋처럼 like, like 빨간색 예쁜 동그라미 치고 이때 like는 비유, 멋멋처럼 멋멋처럼 취급받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자 원할 때 특히 이런 답답하고 좌절된 어떤 감정을 경합한다. 자 여기로 한번 다시 가봐.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 원인, 뒤가 결과라고 했지. 인간의 개인적인 감정 상태는 결과에 해당돼. 결과에 해당돼. 반면에 자기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려고 할 때, 어른으로 취급받으려고 할 때 원인 결과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런 뻔한 논리에서 바로 요 수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two ones 다음에 감정 명사 나오면 그 뒤에 주어 동사 나왔을 때. 자, 이것도 역시 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규명한 사람이에요. 자, two를 내가 항상 뭐라고 했어? 목적, 결과, 정도라고 했어. 우리나라 영어책들은 전부 다 내가 사삼칠 공독회를 강의하기 전까지만 해도 전부 다 뭐뭐 하기도라고 했어요. 대치동에서 고1, 고2 애들하고 내신 수업을 하다가 이 수거가 자주 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설명하다가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야.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 무매개적으로 진공상태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슬퍼, 내가 기뻐, 내가 우울해. 그럼 반드시 여기에 뭐가 있어요? 원인, 사건이 있고 이거는 결과예요. 둘 사이가 결과 원인의 인과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말 해석에서는 뭐뭐뭐 하게도라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져야 논리적 판단이 분명해지는 걸 앞으로 보게 될 거야. EBS 교재에서. 자, 봐봐. 잡은 몇 번. 그러면 어른으로 취급받는다 말 되지. 시블링은 매력적인 오답처럼 막내니까 형처럼 취급받는 거야? 그렇지만 형이라면 둘째라면 셋째처럼 취급받는 거고 일본보다는
정답의 정확성이 좀 떨어지지. 나비스는 초보자라고 했으니까 역시 안 되고 임팡트. 앙팡 치즈 앙팡 우유에서 나온 프랑스어에서 유래를 갖고 있는 유아지, 어린아이지. 자, 27번 들어가자고. 27번. 27번에서 하나 볼 게 있어. 에즈에다 동그라미 쳐. 첫 문장에 에즈에다 동그라미 치고 에즈에즈 원급 비교 구조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뒤에 있는 에즈 비교의 대상을 받는 에즈가 나오면 뭐뭐처럼 뭐만큼이라고 했지. 자, 근데 앞에 not the same이 보여요. 그러면 건강이 좋다는 것은 physical strength, 육체적인 힘이 강하다는 것, 육체적인 힘이 좋다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지. 여기도 조심할 게 뭐냐면 이게 바로 달라이라마 2013년 애들을 괴롭혔던 지문의 구조적 특징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건강이나 육체라든지 그런 거는 동의어 계열에 가깝지만 사전적 동의어 유사어를 문맥상 반의어 관계로 설정한 거지. 그치? 자, 비교 대조가 암묵적으로 들어간 거야. 건강 상태가 좋다는 것이 육체적 힘이 좋다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했어. 그러면서 그 다음 조동사가 누군가 봐봐. 메이로 보이지? 그러면서 A very health girl. 이게 대표적인 사례야. 아무리 건강한 소녀라 할지라도 able to야, be able to야, be unable to야. unable, 가능성, 개연성, 사건, 사례에 주목하지. 그런 경우도 이분 심지어 대표 사례지. 자, small trunk, 아주 작은 트렁크도, 자, 트렁크도 any distance, 어느 정도 거리조차도 운반하고 나르지 못할 수 있다라고 했어. 그럼 주장담의 예시로 뻗어나간 게 느껴져야 돼. For example이나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 없어도. 그러면서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나와. All though에다 내맞춰. All though. 자, 우리가 양보의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 양보의 표현. 우리가 흔히 양보, 노약자 보호석이 아니지. Though나 all though 다음에 주어동사가 나오거나 또는 in spite of.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건 그래도 1.1 버전이니까 자, 네 가지만 설명할게. 뭐뭐에도 불구하고 자, 그 다음 even if, even though 설령 뭐뭐 할지라도 하나가 더 의문사 뒤에 ever 붙은 거 EBS 교재에는 이 다음 레벨까지 나와요. 다음 레벨까지 나오는데 이런 표현들 다음에 그 주어동사가 나오면 도대체 양보의 표현과 주절 사이의 논리적 관계가 뭐냐는 거예요. 문법으로 양보의 부사절 말고 그녀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용감하다라고 얘기하면 여자라는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의 특징과 용감하다는 사회적 통념의 특징은 정반대, 대비대조, 역접대조이요까지. 그치? 요거는 우리가 역접의 표현장치에서 이번 시간에 또 보게 될 거야. 자, 어쨌든 자 그녀의 건강 상태가 maybe perfect, 대단히 완벽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녀는 아마도 will develop. 자, 건강 상태는 좋지만 육체적인 것과 동일한 내용이 나와야지. 자, 그러면 ability, 능력이야? endurance라는 단어는 단어를 외울 때 endure에서 나왔고 자, 여기서 뭐가 만들어졌어? endurance라는 명사꼴이 나왔지만 조금만 어원적인 접근을 하면 여기 듀얼링이 들어간 걸 보여요. D-U-R. 단군 신화에서 곰이나 호랑이가 있었을 때 곰이 마늘이나 숙주지. 마늘과 숙주를 먹으면서 6개월 동안 견디고 버티고 참아낸 거지. 그치? 6개월 동안 견디고 버티고 인내력으로 참아낸 거지. 응? 자, 어쨌든 참 웃겨. 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원래 그 토템을 갖고 일반적인 얘기는 단군 조선을 건국했던 세력 중에 한 부족은 한 시족 집단은 뭐였다는 거야? 곰을 토템으로 다른 시족 집단은 호랑이를 숭상하는 족이었는데 그 중에 누가 지배계급이요? 곰 부족이 이겼다는 거야.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곰에 관한 신화나 전승 전설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 반면에 호랑이는 조선시대까지 그림을 그 누구냐? 추사 김정희. 추사 김정희 가서 그림을 그릴 만큼 용감하고 뭔가를 상징했어. 그 얘기는 뭐냐면 지배계층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고조선 사회를 구성하는 대다수 구성원들은 누가? 좀 더 뭐가 많았다는 얘기야. 인구적인 비율로 호랑이를 토템으로 숭방하던 그런 세력들이 더 강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나 혼자 해. 봐봐. 수능에 난 나와. 자,
인듀어런스 안 되고 머슬은 근육이니까 근력, 근력은 자 건강하고는 일치하지 않지만 체력과는 일치할 수 있지. 피지컬 스트렝스의 하위 개념은 되지. 커리지는 정신적인 것에 용감한 상태니까 사실 이건 전부 다 어쨌든 육체적 건강을 놓고 얘기하는 거니까 다른 범주지. 자 답은 몇 번? 3번 정답이야. 그 다음 140. 자 28번 아돌레센트. 아돌레센트. 자 10대들은 유저얼리가 보이지. 그럼 빈도의 부사 중에서 늘 항상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거 여기? 늘 항상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보편적, 전체적, 추상적이고 그래서 주장 주제문이 될 수 있다고 했지. 자, 10대들은 대체로 prefer, 선호하고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자, prefer, prefer은 일반적으로 라틴어에서 온 비교급 자, 뭐 주니어라든지 시니어라든지 prior, 먼저라는 그런 표현들은 prefer 다음에 누가? 투가 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선택해요. 근데 실제로 EBS 지문 중에 상당수는 2010년 이후에 나온 지문들을 많이 쓰려고 해요. 즉, 한 번도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소재를 끄집어내려고 하고 이번 수능인가 올해 수능도 올해 상반기에 나왔던 어떤 영어책에서 소재를 골라낸 게 있어가지고 역시 의도적으로 좀 일부러 시중에 특히 정준 선생이 구사하고 있는 ERS 또는 세미모의고사. 세미모의고사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수능 역사상 20년에 적중했잖아. 그런 걸 막으려고 노력을 앙탈을 부리더라고. 앙탈을. B보다 A를 더 선호하다, 좋아하다라는 뜻인데 오늘날 현대 영어에서는 to 대신에 than을 더 많이 쓰고 유명한 영영사전인 롱맨이나 옥스퍼드, 캠브리지는 to 대신에 than을 기본 예문으로 수록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걸 틀렸다고 보지만 두 개 다 널리 인정하는 거야. 다만 문법 문제로 답을 고를 땐 투를 써야 돼. 그건 다르다라고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 자, 10대들은 대체로 뭐보다 도우즈 오브 레어 패밀리 비교의 대상이 도우즈 이해하지? 이때 도우즈는 비교의 대상. 우리 한번 얘기했지. 가족의 그것들보다 가족의 그게 뭐야? Their own friend. 자기 자신 친구들의 자, 칠판 본다. 수능 평가원 역사상 내가 개인적으로 제일 어려웠다라고 얘기하는 어법 묻는 문제. 그게 이제 전략과 전술 실전편이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문법 교재를 탄생시켰어. 그거 강의해달라고 하는 애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식으로 문법을 어렵게 내는 거는 탭스 말고는 없어요. 근데 탭스의 문제 패턴하고 내가 훈련시켰던 그 전략과 전술 실전편의 패턴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갖고 영어 실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했다는 애들의 소문을 듣고 자꾸만 그거를 웅글리시에 와가지고 강의해달라고 뭐 그러는데 그건 도움이 안 되는 강좌야. 헌책방에서 구해봐. 내 책은 헌책방에서도 못 구해요. 아무도 팔지 않는 거지. 자, 봐봐. 컴페니랑 어컴페니 둘 중에 어느 게 맞느냐. 실제로 명사는 물론 나는 논리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추상명사나 또는 집합명사나 물집명사 그런 말을 구사할 거예요. 어? 그런 표현이 꼭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러면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일 때 컴페니가 어떻게 다르냐는 거야. 셀 수 없는 명사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가 추상이에요. 즉, 컴페니는 동행, 동석 또는 친구 관계를 지칭해요. 예를 들어서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표현이야. 칠판 봐봐.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회사를 다니는지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때 바이를 우리가 대체로 판단의 근거라고 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거 기억나지? be 놓은 다음에 as. as는 신분, 직업, 자격, 뭐뭐로서 알려져 있다지. 학교 내신에서 많이 배운 게 for예요. be famous for이랑 똑같대.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 to는 방향이나 목적이나 결과라고 했어. 누구누구에게 알려져 있다지. 신분, 직업, 자격, 이유, 방향, 바이가 판단의 근거야. 바이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데 사람은 그가 사귀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데 컴페니는 친구나 친구 관계 동행 동석이란 뜻으로 쓰이는데 친구 관계일 때 관사를 못 붙여요. 트렌드는 붙일 수 있잖아. 반면에 컴페니 관사를 붙이면 이건 뭐예요? 컴페니는. 이때 컴퍼니는 회사가 되는 거예요. 기업, 펌이라고 하지. 자, 봐봐. 그러면 10대들은
자, 부모들과 동행동석하거나 부모들의 어떤 관심보다도 친구 또래 집단의 어떤 또래 집단과 함께 어울리고 또래 집단의 관심을 더 선호하고 그 관심에 함께 휩쓸려서 활동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좋아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서치해제다 동그라미 치고 열거형 예시기법을 썼지. 중간에 삽입자 삽입구로 들어갔는데 자 봐봐. 그러면서 자 여기 봐봐. 그럼 여기서는 동사가 누구야? 주어가 이상하다고 느끼면 무조건 동사 찾아. 아 보이지. 역시 비동사가 대빵이지. 예를 들어서 음악이나 스포츠나 또는 친구들 사이에 친구들과 음악이나 스포츠를 하는 친구들과 함께 중간에 삽입자 삽입구로 들어서 친구들과 함께하는 어떤 활동. 그 활동의 구체적인 사례가 음악과 스포츠지. 스포츠의 경우는 far more enjoyable, 훨씬 더 즐겁다라고 했어. 주장 다음에 동어반복 부연설명 계속 똑같은 얘기 또 하면서 열거형 예시를 좀 더 분명하게 시킨 거지. 자, 이것도 예시예요. 뭐보다? 자, those with their activity, 역시 비교의 대상, 가족들이 하는 활동보다.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Most of time, 대부분의 경우 가족과 함께 중3, 고1, 고2 정도가 되면 부모님이 어디 여행 가자고 하면 친구들과 약속 있으면 아니야 나 친구랑 영화 보러 가기로 했어. 안 돼 엄마. 이렇잖아. 자, 1번이 정답이지. 이거는 수거적인 보기를 훈련시키는 프로그램 at the same time은 동시에 behind the time 하면 이건 뭐야? 자, 밑에 봐봐. On time이 정각이지. In time은 제때 제 시간에 말고 무슨 뜻 챙겨놓으라고 했어. In이 시간의 경과 얼마 후에. 지난 시간에 우리 이거 한번 했었지. 이따금씩 시간이 한 번씩 지나면서 한 번씩. 이따금씩 가끔이지. Once in a while. 자, in time은 얼마 후에가 있고 by the time 두 가지 뜻 외워두라고 했어. 뭔말 때까지 뭔말 즈음에. Behind time하고 behind the time이 달라요. 누가 약속 시간에 늦으시겠냐? Behind time이 약속 시간에 늦은 거예요. Behind the time이 되면 정관사 더가 붙으면 시대에 뒤처진. 자, 혼동하지 않도록 하고 in no time은 지체 없이 곧장이란 뜻.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적혀져 있지? 예습한 사람은 알겠지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 내신에서 최소한 중3 때부터 비교급 앞에 강조의 장치가 붙었을 때는 베리를 못 쓴다는 걸 배우면서 내신형 문제로 많이 배웠어요. 근데 이걸 못 외우고 있어. 적혀져 있으니까 적지만. 따라해봐. Much, even, still, 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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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right. 빠르게. Much, even, still, 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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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right. 한 번 더. Much, even, still, 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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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right. Much, even, still, 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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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right. 그 중에서도 나중에 머치하고 EBS 교재 종종 오역하는 친구들이 이걸 놓쳐요. 머치하고 by far은 최상급을 강조할 때도 쓸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도. 응? 자, 봐봐. 그래서 음악이나 스포츠와 같은 그런 걸 친구들로 할 때 대체로 일반적으로 가족의 활동보다 더 뭐를? 즐거워한다. 프리퍼를 동호반복으로 또 받으면서 중간에 좀 더 상술 예시의 전략으로 서치를 썼지. 자, 답은 1번. 자, 그 다음. 자, 프린트가 흔들어졌다. 프린트가 어디 갔지? 26, 27이 어디 갔냐? 잠깐만. 프린트 페이지를 내가 흘렸나? 괜찮아, 당황하지 마. 그 다음에 문제를 풀고 있어. 잠깐만 기다려봐. 멍청한 놈. 자, 봐봐. 미안해. 자, 20번. 다시. 20번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이 프린트물. 이 프린트물 페이지는 약간 실제로 교재 나왔을 때 페이지랑 다르기 때문에 내가 페이지를 안 불러줘. 자, 봐봐. 29번. 자, 29번. 자, 29번은 자.
29번 Life in a Bureaucracy. Bureaucracy는 사실은 옛날 수능에서는 거의 내지도 않았어요. 2009년 그때부터 이제 Bureaucracy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 뭐라고 해? 관료제 또는 관료주의라고 해. 자, 봐봐. 관료주의 하에서의 어떤 생활. 이럴 때는 그냥 근대 사회상과 똑같아요. 꼭 자기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대기업 조직 구조에 들어가서 또는 군대 조직 구조 같은 명령을 통한 위계 질서가 있고 이른바 피라미드 구조라고 하지. 카톨릭이 이런 피라미드 구조가 있지. 천주교가 있고 천주교가 아니라 교황이 있고 추기경이 있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건 다 우리나라 대형 교회도 똑같지 뭐. 봐봐. Life in bureaucracy. 자, 이런 관료제적인 어떤 생활 속에서의 관료제적인 어떤 조직 구조 속에서 그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아. 관료제적인 어떤 조직 구조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생활이라는 것은 profound effect. 요거 인과관계 박스에도 이게 있었지. effect나 impact나 influence 명사 다음에 on, upon이 나오면 A가 B에게 영향을 끼치다. 그럼 인과관계를 또 보는 거예요. 어떤 영향을 심대한 경우에 profound니까 심대한 영향을 끼치냐면 도우즈. 고등학교 이상 영어에서 도우즈가 나오면 일단 사람들 떠올리면 돼. 그 내부에서 일하는 구성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라고 했어요. 아직은 뜬구름 잡고 있지. 관료제적인 어떤 조직 생활이 개인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 원인 결과 인과관계야. 그러면서 자 빈도의 부사가 뭐로 나왔나 봐. 엄청난 영향이 추상적이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니까 좀 더 개별적인 사례로 모으기 위해서 빈도의 부사 누구를 썼어? 오픈을 썼지. 사람들은 매우 자주 일을 하게 되는데 자 기억해. 독해를 할 때 what은 아마 학교 내신에서도 많이 배웠었을 거야. 서술형 문제로도 많이 배우는데 관계대명사 what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 뭐야? 자 칠판 봐봐. 이거 지워도 되지? 자, 위에 게 맞아, 아래 게 맞아? 위에 게 맞아, 아래 게 맞아? 응? 뭐? 두 개 다 맞아. 응? 항상 내 질문은 함정과 음모, 숨은 흉기가 있어요. 그래야 수능에서 응? 실수를 안 해요.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의 화법이에요. 자, She asked me what I wanted. 그녀는 나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봤지. 무엇? 이거는 의문 대명사예요. 문장과 문장 사이를 이어주면서 의문문인데 간접 의문이라고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의문문이기 때문에 주어동사 어순을 쓴 거야. 반면에 아래 경우는 그녀는 원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줬다라고 하니까 얘가 무엇이라고 한다면 관계 대명사는 것이지. 관계 대명사는 일단 무엇하고 뭐하는 것을 외워도 나중에 비유의 전략에서 또 다른 중요한 거 자, 1등급 수능영어 만점 싸움에서 필요한 건 무엇 건 말고 또 있어요. 어쨌든 무엇? 그러면 자, 봐봐. What is expected of them이 보이는데 자, 얘를 내가 EBS 4년, 뭐 5년 이렇게 강의하면서 엄청나게 강조했더니 그 다음에 EBS 교재에 무한히 많이 나와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한국 학생들이 친숙한 수거가 얘예요. Deprive A of B. 뭐야? A에게서 B를 빼앗다, 박탈하다. 그치? 뭐, 좀 더 우리 교재에서 나왔던 거 A에게서 B를 제거하다. 1번이었지, 1번. 전략화 전술. 전략화 전술 챕터에서 A에서 B를 제거하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또 Remind A of B야. 그치? A에게 B를 기억나게끔 만들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뭐 큐얼이라서 큐얼이 나와서 A에게서 B를 치료하다. 응? 다 앞에 있는 A가 누구야?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학생들은 요거는 참 많이 외워. 왜냐하면 사형식 구조이기 때문에. 사형식 구조, 누구누구에게 뭐뭐를이라는 말로 해석이 안 되는 사실 이런 문장 형식도 아시아 나라에서만 공부해. 그러니까 뭐 미국 문법책이 안 나오니까 가르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 언어가 모국어가 영어인지 물어봐요. 필요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부러 콜린스 코빌드나
그런 나라는 특히 이제 중국 시장을 그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보거든. 미국, 영국 출판사들이. 그래서 좀 다르게 배치를 해요. 자, 얘네들은 사형식 구조로 설명이 안 되는 논리 구조로 갖고 있기 때문에 분리박탈 제거 여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앞에 있는 게 다 A야. A가 다 사람이야. 근데 문제는 익스펙트만은 B of A고 수능 내가 메가 있을 때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 수능인가 거기에서 이런 해석 구조가 나왔는데 그 이후로도 아무도 강조를 안 하더라고. 왜 대한민국에서 수능 기출문제를 연구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을까? 어? 나는 그 기출문제 때문에 이 중요성을 엄청 강조한 거거든. 얘는 B of A지. A에게서 B를 기대하다야. 물론 영국 영화에서는 프람을 써. 그럼 프람은 직역이 되니까 상관없어. 하지만 영국 영화가 나올지 캐나다 영화가 나올지 호주 영화가 나올지 인도 영화가 나올지 미국 영화가 나올지 몰라요. 원전 출제는 근거로 얘기하는 거야. A에게서 B를 기대하다야. 그러면 당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지. 너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마. 이게 너에 대한 기대예요. 교육 관련 소재, 양육 관련 소재, 부모와 자식 간의 소재 흔히 나오는 표현이에요. 자, 봐봐. 그러면 자 여기 봐봐. 인생, 자, 관료제적인 조직 질서에서의 생활이라는 것은 그 조직 기술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데 사람들은 종종 사회가 또는 조직이 자신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 조직이 자신에게 바라고 있는 것을 매우 자주 수행을 해야 돼. 심지어 이때 이분이 심지어 이분에다 내모치고 대표 사례라고 적어. 심지어 어떤 경우에도 자 봐봐. 이분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게 대표 사례의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분 지금 소리가 들린다 소리가 들린다 소리가 들린다 아주 좋은 거야. 아무 말도 안 했다고? 우리 비교급 강조 장치 아 필기한 거 보지 마. 책 밑에 하단 보지 마. Much, even, still, 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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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right. 다시 한번 Much, even, still, 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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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right. 그때는 우리가 어떤 거를 비교급이나 최상급이라고 할 때는 형용사 부사 얘기야. 얘는 명사지. 명사 앞에 even이 주어지면 이때 even은 even은 심지어야. 근데 얘는 두 가지 효과를 발휘해. 심지어 그녀마저도 나를 배신했어요. 그럼 그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는 이른바 무슨 효과? 대표 사례의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고 심지어 그녀도 안 왔던데요? 그럼 딴 사람이 앞에 안 왔다는 얘기가 전제된 거지. 그럴 때는 경우에 따라서 위치 배열이나 순서 배열 문제에서 이분이 나오면 첨가의 역할을 염두에 두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출제의 원리, 수능 출제의 내적 원리를 배우라고. 그러면 심지어 어떤 경우조차도 What is expected of them? 그 내부 구성원에 대해서 기대되어지는 그 일이 outrageous. 굉장히 그를 화나고 자 감정을 치솟게끔 만드는 분노하게끔 만드는 경우에조차도 매우 자주 그 일을 해야 돼. 그러면서 스터디 내머치고 예시가 또 한 발짝 더 나가지. 이게 바로 과학적 권위를 통한 예시고 자 데몬스트레이트에는 형광펜치래요. 데몬스트레이트 보통 줄여서 데모라는 표현으로 쓰는 경우도 많지. 데몬스트레이트 자 데몬스트레이트 데모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 시위하다가 떠오르지만 미국 아이들은 데몬스트레이트 하면 첫 번째 입증 증명하다는 과학적 권위의 뜻이 EBS 교재에서 제일 많이 나와. 입증 증명하다. 두 번째 경영학 관련 소재 물건 팔고 사는 그런 처세술과 관련 소재도 많이 나온다고 했지. 그럴 때는 선전 홍보하다는 뜻이 많이 나와. 세 번째 시위하다는 뜻은 나오기 아주 힘들어. 비교육적인 소재니까. 자 뭐라고 했어? 입증 증명하다, 선전 홍보하다, 시위하다. 한 번 더. 입증 증명하다, 선전 홍보하다, 시위하다. 자 그러면 연구는 입증 증명하고 보여줬는데 bureaucratic role can be. 요 문제 틀린 사람들이 있어. 관료제적인 조직 질서 내부에서의 자신의 역할이 의문사가 앞으로 나가고 주어동사가 나오는 간접 문문이지 엄청나게 먼마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감탄문 느낌도 좀 들어가면 돼. 하우니까. 하우 형부지동 기억나잖아. 관료제적인 조직 질서의 역할이 엄청나게 뭐한 거야? 질문. 1번이야? 3번이야?
한글로 한글 책만으로 영어를 보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외웠던 기억이 흔들리게 돼요. 난 이걸 알아. 그리고 내가 이런 강의를 더구나 오르비에서 했잖아. 그러면 수능 출제위원들은 충분히 그거를 염두에 두면서 시험 문제 내요. 상당수 애들이 3번이라고 답을 골라요. 현장 강의에서 보면. 역할이 강력한 거야? 역할은 강력한 거야? 아니 내가 7급 공무원, 9급 공무원인데 내 역할이 강해? 우리나라 공무원, 뭐 경찰도 자기가 연약한 조직이라고 얘기하는 시대인데, 연약한 조직이라고 얘기하는데 역할은 조직에서 자기에게 규정되어지고 강요되어지는 거지. 일본의 코어시브가 강요하는 강제적인 거지. 즉 자신에게 부여된, 자기에게 기대되어지는 자기의 임무가 얼마만큼 조직 내부의 질서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강요되고 있는 거지. 역할이 강력한 건 대통령 하나지 우리 사회는. 자, 답은 1번. efficient는 효율적인 거니까 아니고, 그 다음 salutary는 유익한이니까 긍정과 부정의 이분법에서 벗어나는 거지. 30번. 자, 보자고. All of us communicate with another non-verbally. As well as에다 동그라미 치고 그럼 물어볼게. As well as가 나왔으니까 앞에 놈이 강조되는 거야? 뒤에 게 강조되는 거야? 앞에 있는 non-verbal.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주목을 하는 거지. 우리는 말보다 비언어적으로 with one another 서로서로 의사소통을 해. With gesture. 그러면서 열거형 예시의 기법 보여? 우리는 특별한 연결서 없잖아. 이게 아카데믹 잉글리시예요. 자, 우리는 아이브라우 접어. 아이브라우. 자, 눈썹. 눈을 치켜서 눈썹을 또는 손짓 또는 시선을 서로 마주치는 것. 지금 동사가 네 개 이어지는구나. 그치? 네 개. 아, 통, 봐봐. 제스처. 제스처나 손짓이나 눈썹을 통한 몸짓이 있고 시선을 마주치거나 시선을 돌리는 것. 거기는 네. 자, 여기도 잘 봐라. 이게 이제 아카데미 잉글리시 특징이에요. 꼭 어디 어디 사이트 들어가다 보면 저는요. 어떤 영어책에서 병신같은 영어책을 봤는지 뭔데 A, B, C, and D로 배웠어요. 근데 왜 여기는 A, B, and C, D예요? 자, 내가 저번에 잠깐 이런 얘기한 적 있지. 열거형 예시기법일 때 구두점 and 꼭 안 써야 정상인 건 맞아. 근데 문제는 여기는 뭐냐면 몸짓을 취하는 거. 그 중간을 5화로 1번 한번 연결했지. 몸짓을 눈썹이나 하나가 뭐냐? 손동작. 두 번째가 뭐야? 시선을 마주치거나 돌리거나. 그 다음에 네 번째지. 여기다가 앤드를 또 집어넣어봐. 오히려 이 사람은 미학적 기준으로 아름답지 않은 글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응? 이게 맞냐 틀리냐 나한테 따지지 마. 네가 원어민이냐? 응? 자, 봐봐. 자, 그러니까. 자, shift position in a chair. 의자에 앉아서 몸짓을, 자세를 바꾸는 이런 것들이 열거형 예시법을 드러낸다라고 했어. 그러면서 these action 기억해둬. 자, 이럴 경우를 우리가 지시사라고 얘기하는데, 자, 지시사 원칙이라는 게 있어. 나는 지시사를 세모쳐. 일반적으로 명사가 나오고 그 명사를 뒤에서 대명사로 받을 때 우리는 대명사가 앞문장을 지시해주는 지시대명사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지시사 원칙이라고 해요. 연결사라는 말도 누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이 지시사도 내가 만들어낸 말이야. 내가 이 말을 쓰고 나니까 뭐 지칭어, 지시어 그러는데 난 연결사는 연결사라고 한다면 얘도 지시사라고 하자는 거야 나는. 어 플러스 명사가 나온 다음에 얘가 제일 어렵다 실전에서는. 더 플러스 명사. 이런 건 나중에 어떻게 문제 푸는 요령, 실마리를 쓰는 건 나중에 또 다른 강좌에서 더 살펴볼 거야. 정관사 더가 앞에 걸 받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누가 있어? 일반적으로 요거를 규명한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자, 일반적으로 앞에, 아, 실수할 뻔했다. 일반적으로 앞에 동사가 나오면, 문법에서는 대동사로 받지만, 실제로 독해나 영작에서는 명사로 받아넘겨요. 영화 보러 가기로 결정했는데, 그 결정을 나는 싫어했었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소나, 서치나, 디스 다음에, 디스 플러스 뭔가 나오는 거야. 담배 이름 아니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시사라고 해. 즉 이러한 행동들을 자 잠깐만
디즈 액션즈에서 디즈 액션즈에서 동사가 누구야? 어슴이 보이지. 어슴이 보이지. 그치? 게다가 동사 표시해주고 나면 어슴. 가정 전제하다지. 맞아? 아가 동사잖아. 명사 뒤에 we assume. 주어 동사가 나오고 아가. 내가 항상 비동사가 이기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잖아. 기계적이지만. 얘가 얘를 꾸며주는 거지. 우리가 가정하고 있고 짐작하고 있는 즉 이때 가정은 뭐야? 이러이러한 비언어적 동작을 취하고 있다는 자 그러한 행위들은 랜덤. 뭐라고 했어? 무작위적이고 액시던털. 랜덤. 자 액시던털. 사고가 아니라 우연적이야. 우연적인 거야. 번뇌 먼저. 이래서 역접까지 이번 시간에 다 해보자는 거야. 그러나 리서치가 보이지? 자 나봐. 예시장치 7가지가 뭐라고 했어? 필기한 거 보지만 필기한 거 보지만 공부 방법, 공부법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성적은 안 바뀌어요. 응? 누구 강의를 듣느냐,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강의를 들으면서도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훈련시키느냐를 봐. How가 중요한 거야. Why는 하지 말라고 했어. 응. 자, 봐봐. 어? 첫 번째. For example, for instance, such as, especially 같은 흔히 안겨진 예시의 장치. 두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시그널은 시간과 조건의 부사적이 두 번째 이하의 문장에 나올 때. 넘버 3가 옛날에는 구체적인 시간, 장소, 고유명사였어. 네 번째가 뭐야? 빈도의 부사를 갖고 always, usually 같은 거, often, sometimes가 사건 사례라고 했고 명령문을 통한 예시 효과, suppose, consider, imagine. Suppose, consider, imagine. Think of, let's see. 그런 건 나중에 저절로 돼요. 그 다음이 뭐야? 자, 조동사를 갖고 must, should, 강한 조동사, 주장, 주제문과 결합 강도가 높고 may나 can이 무조건 예시는 아니지만 예시랑 결합 강도가 높다라고 했고 과학적 권위를 통한 예시의 기법이 있다라고 했지. 근데 지금 but 다음에 researcher가 나오면 예시야? 아니야. 과학적 권위는 경우에 따라서 두 가지 구조, 특히 A, B 내용 요약형의 글 같은 경우는 첫 문장부터 주제문을 쓰는 경우도 많아요. 어? 연구자들은 뭐를 발견했냐면 listener, 최근 들어서 시스템. 자, 그것들에게 어떤 시스템이 있는 걸 발견했는데 그러면서 문장 구조가 길어지지. 명사가 확장되고 있지. 역시 그래도 어떤 문법이 보여. 문법이 보여? 뭐가 보여? 에즈에즈 원급 비교. 에즈에즈 원급 비교는 뒤에 있는 에즈에다 동그라미 치고 뭐뭐처럼 뭐뭐만큼이라고 했지. 자, 그것들 내부에도 거의 이때 대미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비언어적인 어떤 여러 가지 동작과 행위지. 그런 동작과 행위도 뭐만큼이나 컨시스턴스, 일관성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아무 때나 생겨나는 랜덤 액시던트를 반이었지. 대조출원이지. 그리고 컴프리헨서블. 그것만 갖고도 충분히 이해하는 내적인 논리체계가 있다는 의미인데 이거는 나중에 언어학 공부하다 보면 알아요. 그럼 여기는 뭐랑 비교의 대상을 삼았을까? 언어처럼. 즉 다시 한번 봐봐. 처음에 글을 시작을 했을 때 이 글의 논리적인 서술 구조를 결국 따지게 되다 보면 자 아 내가 실수했다. 자, 언어적 표현보다 비언어적 표현을 강조했었지. 그리고 나서 이 비언어적 표현을 다시 언어적 표현이랑 다시 또 비교를 또 한 거지. 단 몇 번. 심프톰, 증상이야, 랭귀지야. 랭귀지, 질문. 3번 프로포지션, 형광펜칠이야. 무슨 뜻이야? 진술, 명제. 뭐라고 했어? 명제나 진술을 지칭하는 표현이고 이퀘이션은 이거는 두 번 이상 내 기억이 맞다면 두 번 이상 수능에서도 나왔던 뜻 방정식이에요. 방정식 수학의 방정식. 자, 그다음 연습 문제 2번 들어가 보죠. 31번 이 연습 문제를 볼 때는 해당 단원의 연습 문제가 아니야. 우리 지금 개념 정의했고 인과관계했고 비교 대조했고 예시까지 했어. 이런 게 막 뒤섞여 나와. 그래야 우리가 어떤 시험 어떤 문제를 할 때 글의 주제 제목 묻는 문제 두 가지식으로 썼고요. 세 번째 줄부터 예시가 시작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 어? 어법 문제 밑줄 치면서 1번은요 단복수를 묻는 거고요. 2번은 능동과 수동을 묻는 거고요. 3번은 태를 물어봐요.
이런 거 얘기해 주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항상 오르비에 글을 올린 애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왜 3등급으로 머물렀는지 이유를 모르고 공부법은 작년보다 제가 적게 했나 봐요 라고 생각하더라고. 자, 봐봐. Love, Friendship, Respect. 자, Do not unite가 보이는데 as 원급 비교 구조가 보이지. 아, 그럼 이거는 일단 원급 비교를 이용해서 비교 대조로 글이 뻗어나가는데 문제는 not unite를 썼지. 자, 나봐. 일반적으로 우리가 as 형부 나오고 as 나왔어. a는 마치 b와 같다. b처럼 a는 b 정도다. 사실 이걸 쓰면 이때부터는 비유적 표현이 될 수도 있어. 우리는 비유적 표현을 나중에 또 보겠지만 문제는 여기에 not이 들어가는 거야. not이 들어가고 as 다음에 형용사 부사 주어지고 as b가 주어지면 a는 b만큼 못하다는 얘기지. b만큼도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부등호의 방향이 가치의 판단이 어느 쪽이 비중이 더 들어가는 거야. b가 더 커지는 거지. 자, 그럼 봐봐. 사랑이나 우정 그런 또는 존경이나 존중의 마음은 사람들을 united는 묶어주고 단결시킬 수 없다고 했어. 뭐만큼이나 for something 뭐에 대한 만큼이나 그러면 비교 대조 반이어 주로 대조 주론이야. scholarship 학자로서의 태도나 자금이야. hatred 증오지. 증오가 사람들을 단결시키는 거. 우리가 일본을 싫어해서 일본 앞에서 단결하는 것은 일본 사람들에 대한 또는 중국이나 미국에 대한 사랑이나 우정이나 존경심이 더 강해서 약해서가 아니지. 자, 해출이든 말되지. 센스는 감각이나 지각, 인식이란 뜻이니까 안 되고 민, 복습한다. 동사로 민은 의미, 의도하다. 형용사로 비열한, 인색한. 민에 S가 붙으면 수단, S, 수단, S, 수단, 미닝, 의미, 의도. 명사로 민. 평균 중앙이란 뜻 챙겨놓으라고 해서 32번 들어가자. 자, 32번에서 동사 누구? 주어는 길고 동사는 짧은데 워즈 다음에 리얼리가 깔짝깔짝깔짝 조비디 이랍 조비디 이랍 비동사 뒤에 부사가 자주 와요. 자, 그러면 보면서 My confidence in ability to play violin. 바이올린 연주를 할 수 있는 내 능력에 대한 confidence. 음료수 이름이지. 간간 컴피더스 간간 컴피더스 먹어 믿어봐 먹어 믿어봐. 믿음 확신이지. 바이올린 연주 능력에 대한 나 자신 내 능력에 대한 확신 자신감은 실제로 그 다음에 웬이 나왔지. 우리 뭐라고 했어.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 나오면 두 번째 이하의 문장에서는 예시지만 이건 단독으로 나왔잖아. 그럼 그것만 놓고 봤을 때는 조건절과 주절 시간의 부사절과 주절 사이의 관계는 T1, T2. 뭐 때? 웬 이하가 뭐가 나왔나? Fail to 보이지? 밑에 각주, 잠깐만 나봐. Afford to. 뭔 말 여력 여유가 있다. 보지 마, 나만 봐. 뭔 말 여력 여유가 있다. Manage to. 그럭저럭 간신히 뭔 말 해내다. Fail to는 never, never fail to는 반드시. Care to는 좋아하다. Impress audience in last concert. 지난번 콘서트에서 관객들을 impress. 강한 인상을 심어주지 못했을 때 그럼 그 사건의 원인과 인과관계에 일어날 개연성 빈칸에 들어갈 말 긍정 부정 자 undermine 약화시키다 consider 고려되어졌다 overlook 간과되어졌다 frustrated 좌절했다 부정이 많은데 근데 주어가 누군지 봐봐. 자 종종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 이상에 가가지고 영영사전을 갖고 공부를 하게 되면 영안사전과 다르게 단어점과 다르게 동사나 형용사 따위를 설명할 때 주어가 someone인지 사람인지 something 사람 이해의 것인지 이게 사물이란 말이 좀 이상해. 왜냐면 confidence 그 자체만 갖고는 someone이야 something이야 something이지 자신감이잖아 사람이 아니잖아. 자신감이 약화된 거지. 자신감이 여겨졌다, 자신감을 간과했다, 자신감이 좌절되었다? 안 되지. someone하고 something을 구별하는 것은 영어의 가장 중요한 주어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서도 중요한 훈련이고 습관이고 영어가 원어민 사람들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느끼는데 한국인들은 이걸 잘 못 느끼는 차이점이 있어요. 자, 33번. fail. 아, 자, favor. 우아는 우리에게 뭐에 관한 얘기를 알려주냐면 자, 뭐가 나왔어요? Orpheus. 우리가 오르페우스라고 하지? 오르페우스. 오페라 같은 데서 많이 나오지 않나?
오르피우스, 오르피우스, 오르피우스 봐봐. 자, 우화는 우리들에게 어떤 전설이나 신화 같은 소재는 지금은 좀 약화됐지만 전설과 신화가 나왔을 땐 조심할 게 뭐냐면 의인화 전술, 우리가 추상, 논리, 비유법에 의인화는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의인화 전술은. 의인화 전술을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신화예요. 그런 것들도 알아둬. 자, 우화는 우리에게 오피어스가, 오피어스가 누구야? 오피어스가. Son of Apollo. 아폴로 신, 아폴로 신의 아들인 오피어스가 play lyre. 이때 lyre, lyre인데 이거 이런 거예요. 하프 모양처럼 생겼는데. 아니 왜냐면 요즘에 하프는 이런 거잖아. 이렇게 크지 않냐? 이거 이거. 이거를 이게 웃긴 뭐냐면 이 라이어가 별자리도 돼요. 별자리도 지칭이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검은 거 자리라고 한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검은 거는 이러거든? 아니냐? 우리나라 그 삼국시대 때 검은 거가 이렇게 중국에서 전래되잖아. 그때 검은 거는 이 모양이었어? 알턱이 있나? 알턱이 없지. 국사가 그런 건 안 가르쳐주지? 자, 봐봐, 봐봐. 우아는 우리들에게 오피우스, 자, 아폴로의 아들인 오피우스가, 자, 풍금을, 그냥 풍금이라고 할까? 잠깐, 라이어를 굉장히 잘 연주했는데, 여기 뭐가 보여? 또 투가 보이지? 서치에다 예쁜 동그라미 치고, 대세 예쁜 동그라미 치면, 우리 어떤 얘기에서 시험이, 수능 만약에 22년 역사를 통틀면, 원인결과 인과관계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해석구조 중에 하나가 누구라고 했어? 소댓. 너무 멋머해서 멋마하다. 원인결과인데 얘가 또 누구랑 똑같아요? 서치 댓을 써도 똑같아요. 단 차이점은 소는 감탐은 하우의 어순을 따라가. 반면에 서치는 감탐은 왓의 어순을 따라줘야 돼요. 우리 이거 들어봤잖아. 하우 형부주동, 왓어 혁명주동. 하우는 그 뒤에 형용사 부사가 반드시 수반이 되고 뭐 필요하다면 없어도 되지만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온다라고 하지. 반면에 what은 관사가 있으면 관사를 쓰고 형용사 명사 반드시 명사가 있어야 돼. 반드시 명사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온다고 하지. 왜 하우는 형부 주동이고 what은 형명 주동이야? 하우는 처제보다 형부가 더 좋은 거야? 자. 우리 이걸 뭐라고 해? 하우를 우리가 흔히 부사라고 해. 부사는 기본적으로 다른 형용사 부사를 꾸며주지. 반면에 왓은 대명사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아까 왓은 무엇 아니면 뭐하는 거? 음은 대명사, 관계 대명사. 물론 얘가 형용사로 사용될 경우도 있어. 응? 그건 지금 필요 없고. 그러면 대명사, 명사 다음에 정상어순 맞지? 이러면 너희들 이건 나중에 논리적으로 이해할 때 쓴 거예요. 문법이 먼저야, 말이 먼저야, 글이 먼저야. 말. 말이 먼저지. 말이 먼저지. 봐봐. 발음의 논리. 응? How far? How much? How many? 뒤에 자음이 없, 자음으로 끝나지 않고 모음으로 끝나니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소리가 만들어지지. 반면에 자음이 뒤에 붙어버리면 와빠, 와빠, 와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도 어를 우리도 모르게 집어넣는 거예요. 어가 모음이잖아. 그치? 말의 원리가 만들어지고 말의 원리에 근거해서 글을 쓰고 글이 바로 문법을 만든 거예요. 나중에 종종 우리나라가 일부 잘못된 학원 강사들 때문에 대학생들이 보는 대학 시절에 보는 참고하는 그런 책의 내용들을 고등학생들이 주입시키려고 해요. 그거 아주 위험해요. 어? 너희들이 나중에 유학 갈 때 미국에서 나온 고등학생 참고서 그 대학생들이 보는 대학교 1학년 때 보는 문법책이라도 한번 봐. 영문과 거 말고. 학습용으로 교육용으로 가르치는 문법책과 문법을 전공하는 사람이 보는 문법책은 달라요. 그런데 그렇게 문법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제대로 된 문법책은 한 권도 안 나오니? 그거는 그냥 현학적으로 잘난 척하는 거예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자, 기본적으로 스쿨 그래머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를 관점만 현대적인 영어의 흐름과 출제 포인트 관점에서 부연 설명해주고 좀 더 언어학적인 질서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언어학에 대한 근본, 언어에 대한 근본적 언어 철학의 관점이 없는 상태에서 문법을 공부하면 그거는 서양에서는 문법 학자로 인정도 못 받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아마 영문과 교수 중에 문법으로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온 사람이 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 대한민국 문법의 제1인자라고 불리워지는 사람이 서울대 영교과의 문영 선생님이야. 수능 영어의 출제 문법 원리를 다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고급 영문법 책을 한번 봐봐. 그러면 우리 요즘 학원 강사들이 잘난 척하는 그것보다 훨씬 쉽게 설명돼 있어요. 그런데도 깊이는 그게 훨씬 더 뛰어난 거예요. 자, 봐봐. 자, favor. 우아는 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 자, 봐봐. 근데 to search 대 동그라미 정해졌지. to 목적 결과 정도지. 우아에서는 오피우스가 아폴로의 아들인 오르페우스가 너무나도 그 현악기를 잘 연주해서 어느 정도 완벽했던 거야. 어느 정도까지 완벽할 정도였냐면 이분 심지어 대표사례 보이지? 심지어 야생에 있는 짐승들조차도 그의 음악에 홀딱 빠져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문장과 그 문장과 그 다음 문장이 아무런 연결사 시그널이 없지만 인과관계로 이어져요. 그 결과 so source therefore 없어도 그 결과 오피우스는 오르페우스는 could walk through the forest 숲을 숲에 누가 있었겠어? 야수, 짐승, 괴물, 아, 뭐 이런 애들이 있었겠지. 그런 숲을 통과하면서 걸을 수가 있었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뭐를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자, 동물들을 무서워하지 않았겠지. 자, 그 다음 3째, 아폴로의 분노, 아폴로한테 잘못을 저질렀어? 상상력은 가능하지만 정답은 아니지. 사냥꾼의 화살, 물론 사냥꾼 화살을 맞아서 죽을 수도 있어. 자, having an accident, 사고. 뭐 3번과 4번은 똑같은 내용이지. 자, 잠깐만 쉬었다가 들어가는데 그냥 쉬지 말고 나는 목이 마르기 때문에 쉬지만 여러분들은 예습을 안 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다음 거 몇 문제라만이라도 더 풀어봐. 자, 연습 문제 이외에 34번. 자, 서술 전략으로는 뭘 쓴 것 같아? Be cold. 첫 줄에 be cold 보이지? 그럼 개념적인 서술 전략이지. 뭐를 뭐뭐라고 불리워진다. 자, the process, 과정인데 어떤 과정이야? From a child. 자, from a child, 여기도 봐. to를 썼어, into를 썼어? into를 썼지? 아이에서 성인으로 되어가는, 성인으로 변화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adolescent가 10대라고 했는데 adolescence 하면 10대 시절이라고 하자고. 10대, 10대라고 해. 그냥 10대라고 하자. 우리말에 10대는 두 이중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사람을 지칭할 수도 있고 그 기간이 될 수도 있고. 자, 10대 시기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어떤 10대에 대한 개념 정의를 했지. During, 디스에다 세모치고 디스가 지시사라고 해서 세모치는 연습해. 이 기간, 즉 young people, 자, 이 기간, 이 변화하는 기간 동안에 young people, 젊은이들은 mature이 성숙하다. 여기서는 동사로 사용된 거야. 성숙한 형용사가 아니라 이 변화의 기간 동안에 젊은이들은 육체적으로 성숙해지고 자, mature이 첫 번째 동사야. V1이라고 표시해. V1. V1인데 강좌 이름인데. 자, V1. 그다음 begin to. begin to에다 V2라고 표시하고 take responsibility for themselves. 잠깐만. 제기대명사 이때는 그런 관용적 수거적 표현이 아니야. 복습만 하자. by oneself 혼자서 for oneself 혼자이므로 둘이 섞어 쓸 수 있고 자 in itself가 되면 그 자체 본질적으로 그 다음 of itself가 되면 저절로 in spite of oneself가 되면 자기도 모르게 무심결에 그때 내가 빠뜨린 게 하나 있어요. 얘는 뭐야? 수능 출제 표현인데 사건 중심의 일화체가 아니면 나올 가능성은 드물기는 하지만 그래도 수능 출제고 그래서 요즘 EBS 교재 나오는 빈도가 좀 적으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까먹은 것 같아. Beside oneself는 뭐야? 제정신이 아닌 내 옆에 내가 보이는 거야. 사마귀 한 마리, 사마귀 두 마리, 사마귀 세 마리. 정신분열, 제정신이 아닌. 자, 어쨌든 봐봐. 여기서는 그런 뜻은 아니야. Take responsibility for themselves니까 자기 자신들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시기이고 그 다음에 스타트 뭐를 시작해? Deal with the world 세상을
deal with니까 다루고 취급하기 시작하는데 그럼 뭘까? 자, 봐봐. V1, V2, V3가 V3는 유명한 문제인데 계속해서 같은 계열이지.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동의어 계열이 되겠지. 우리가 만약에 이걸 표시한다면 A고 A-고 A-다시겠지. 그렇지? 등호는 아닐지라도 이 정도는 되는 거잖아. 그러면 동호 반복 전술에 따라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 틀리기 쉬운 수거들을 배치했어요. On their own이 뭐야? 혼자임으로 혼자서 스스로 발을 딛고 있는다는 얘기인데 자, 우리 by oneself하고 for oneself 이거를 열심히 외워요. 정상적인 레신이라면. 근데 실제로 수능이나 고3 때 보는 모의고사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on, 원조, on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 다음 in due course가 되면 뭐야?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얼마간의 in이 시간의 경과란 뜻이 있다고 했잖아. in due course 하면 그 다음 in effect 형광펜칠에 2000몇 년인가 2006년 7년 6월인가 9월 교육과정 평가원에 연결사 넣기에서 in effect가 나왔어요. 보통 이제 교육과정 평가원 해설 강의는 당일날 하려고 해. 당일날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설지가 안 나온 상태에서 대한민국 선생님들 이거 해석해 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대한민국 현주소예요. 슬픈 거지. 대한민국 학생들이 불쌍한 거야. In effect는 그리고 나서는 이비스 교재 같은 데서 나오는 빈도가 꽤 높아. 어? 자, in effect. 뭐야? 자, 일반적으로 그 EBS 교재에서 이펙트가 나올 땐 유효한 뭐가 이제 효과가 있는 이펙티브의 유효한이나 법률 따위가 실행 중이란 뜻이야. 근데 그 뜻 말고 연결사로 쓰일 때는 연결사로 쓸 때 문장과 문장 연결고리일 때는 사실상 실제로는 요컨대 뭐라겠어? 사실상 실제로는 요컨대 인펙트랑 비슷한데 약간 좀 달라. 인펙트는 사실상으로 끝나잖아. 근데 얘는 요컨대도 되거든. 자, 사실상 실제로는 요컨대란 뜻 있고 behind wheel 아까 behind time이 되면 약속 시간에 늦은 behind the time이 되면 시대에 뒤처진이라고 해서 칠판 봐. 그럼 얘가 뭐야? 이런 것들을 보면 영어적 사고 능력, 영어적 표현 능력이 있는지 보이는 거예요. behind the desk가 뭘까? 응? 얘는 뭘까? 이 둘은 각주에 내가 지금 프린트 상에는 포함 안 시켰어. 나중에 포함시킬지 몰라. 책으로 나올 땐. Behind the desk. 너희들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책상 앞에 나와 있어. 책상 뒤에 앉아 있어. 누워서 봐? 카운터. 자, 24시간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고 카운터 앞으로 가, 뒤로 가. 앞에서 계산하는 거지. 카운터 앞에서 계산하잖아. 그럼 카운터 뒤에 있는 사람은? 요금대에 서서 계산을 하는 점원을 얘기하는 거지. 얘는 공부하면서지. 밑으로 들어가봐. 밑으로 나가면 behind time, behind time가 두 번 반복되는 바보 같은 놈. 자, 프린트는 그랬어. 응? 자, 그다음 behind bar가 요게 알았더라고. behind bar를 지금은 이 문제 유형이 듣기 파트가 줄어, 뭐 독해 파트가 줄어들면서 밑줄 친 부분이 뭘 의미하는지 그런 것들이 약화되고 있었는데 이른바 하미추론 계열로 이 수고를 직접 물어봤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인데 중요한 것은 감옥에 갇혀있는 사실적 표현을 물어본 게 아니라 비유적 표현을 출제로 했다는 거 알았더라고. 추상적, 논리적, 비유적인 것이 EBS 교재의 특징뿐만 아니라 수능 영어의 본질이기도 해. 그 다음, behind the scene은 이건 뭐야? 무대 뒤에서, 겉으로 들지 않은 무대 이면에서 또는 뭐 막후에서 배우에서 배우 조정이라고 할 때 어? 요즘에 뭐 배우 조정 때문에 막후 실세 뭐 그런 얘기들 말이 많잖아. 자, 비하인드 휠이 운전하면서요. 바퀴 뒤에 어떻게 서 있니? 운전하면서지. 자, 답은 1번 정답이 되는 거 잡아주면 되는 거고 그다음 91번 첫 문장에서 자 91번에 미쳤어. 35번
이게 이제 4.37 논리도 이렇게 1.1을 그거를 내가 지금 재활용하는 것들이 있고 재활용하지 않는 것들이 있고 막 그래서 그래. 자, 35번 동사 누구야? 자, 보여? 이거야. 컴마 컴마 동격이지. 근데 컴마 컴마 동격에 누구누구가 들어갔어? 에즈 원급 비교 구조가 들어갔고 우리는 항상 앞에 있는 에즈가 중요하지? 뒤에 있는 에즈가 비교의 대상을 받는다라고 했잖아. 앞에 있는 에즈는 보통 우리말로 해석하지 않아요. 이런 표현 해석이 꼬이면 그냥 한글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한글 해석을 외우면 물론 운이 좋으면 1등급이 나오고 만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받는 거는 그냥 기적이에요. 기본 문법을 응용할 줄 아는 연습을 EBS 수능 특강 풀 때부터 하기 위해서 구문 독해가 구문 독해보다 훨씬 더 강력한 논리 독해를 전진 배치한 거예요. 자, 봐봐. 그러면 원 어브에다 네모 치고 뭐뭐 중에 하나면 시선 집중. 원 패러그래프 원 토픽의 수능 영어 출제 원칙하고 똑같아요. 출제위원들이 좋아하는 구조예요. 원 어브에다 네모 치고 시선 집중. 맨카인즈 인류의 가장 흔한 어플리션. 고통 중에 하나는 그럼 여러 가지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 중에 하나는 이즈이야 인섬니아 불면증이야. 근데 그럼 중간에 삽입제 삽입구 몰라도 돼. 삽입제 삽입구로 들어갔는데 뭐를? 자, 뒤에 있는 에즈가 중요하다고 했지. 뒤에 있는 에즈에다 동그라미 치고 it is to treat. 자, 에즈 다음에 누가 나왔어? it is to treat이 나오는데 이 중간에는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difficult가 생략된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말로도 해석 안 해. 생략 구문을 쓴 거야. 치료하는 것만큼이나 treat, 다루다, 취급하다, 치료하다, 접대, 대접하다. 다루다, 취급하다, 치료하다, 접대, 대접하다. 자, 치료하다지. 치료하는 것만큼이나 풀어보이래. 칠판 본다. 내신 필수 수거지. 풀어보이래. 얘가 뭐야? 참다, 견디다, 버티다. 그러면 얘는 이것도 내신에서 꽤 나와요. 캐치업이드. 응? 따라잡다지. 수능에서 중요한 놈은 얘예요. 이게 내신과 수능의 차이예요. 컴업이드. 고안하다, 생각해내다. 디바이스. 디자인 조심하라고 한번 얘기했지. 디자인이 설계하다 말고 고안하다 의도하다는 뜻이 있다라고 했지. Come up with 챙겨주면. 자, 봐봐. 그러면 치료하는 것만큼이나 참는데도 힘든 자 가장 흔한 고통 중에 하나는 바로 불면증이야. 그럼 이 글의 소재 주제는 뭐야? 불면증이지. 원어부가 그런 효과를 발휘했어. 그러면 과학적 권위도 뒷받침하고 있지. 서베이에다 내모치고 이때 서젯은 자, 봐봐. 시사하다야, 제시하다야, 암시하다야. 시사, 암시, 의미하다지, 의미하다지. 여기는 의미하다, 민계열에 가깝지. 과학적 권위를 통한 예시 기법을 쓰면서 한 연구는 보여주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모든 미국인들의 8세 하프, 거의 절반가량, 즉 나이가 15세 이상인 성인, 성인이라고 하자고 성인의 거의 절반가량이 have complained, 불평불만을 해댄 거예요. 자, sometime during their life. 자신의 인생과 생활 속에서 자, 뭐가 나? Sometimes야, sometime야. 어떤 순간에는 뭐를 에 대해서 불평을 했을까? 고통과 통증, 동호반복의 계열이니까 malnutrition, 영양실조야? malpractice에 대한 형광펜치라고 it practice가 뭐야? 자, 고등학교 이상 영어 수업을 하면서 내가 practice를 설명하는데 연습, 실천 이러면 난 영어 선생 아니지. 프랙티스는 의사나 변호사가 개업이나 개업을 하거나 영업을 할 때, 일을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뭘 프랙티스 하면 오진이에요. 의료사고가 일어나는 거야. 뭘 프랙티스? 자, 슬립 레스니스 3번이지? 케어 레스니스는 조심성이 없는 거. 답은 몇 번? 3번 정답.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는 한데 자 역접의 전략에서 박스에 있는 자 알아두라고 연결사만 박스를 자세히 보면 역접이라고 얘기를 할 때 but이나 however 같은 그런 접속사나 접속부사들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 거기에 이런 것들이 있잖아 사실은 뭐뭐이다
문제는 뭐뭐이다. 이런 것들도 다 역접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게 이중 나선형 구조로 무한 반복을 시키잖아. 나중에 보면 부정문 갖고도 또 역접의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이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 버과 하우에버이 주어졌을 때 대체로 두 번째나 세 번째 문장에 버시나 하우에버이 주어지면 이 버과 하우에버은 그 뒤에 주장 주제문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중후반부 이후에 버과 하우에버이 나오면 얘는 역접이라는 아주 넓은 범위에서는 역접은 역접인데, 사실 의미적으로 우리가 논리력과 분석력과 추리력으로 원어민 수준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우리 기억나지? Not only A, not just A, but B에서 but은 그러나가 아니라고 했지. 첨가라고 했지. 이때는 세 가지 말을 기억해도, 그 세 가지 말이 뭐냐면, 따라해봐. 반복 강조, 정보의 추가, 대조 사례. 앞에서 이미 한 번 했던 주장을 다시 한번 반복 강조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not just A, but B처럼 정보를 추가할 때도 있고, 우린 예시의 전략 중에서 여시의 일곱 가지 방법 중에 내가 언급하지 않은 것 중에 예를 들 때 정반대에 반대 사례를 들어줄 때도 있어요. 이건 나중에 우리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칼 포퍼의 반증주의라는 게 있어요. 전에 잠깐만 얘기했을 거야. 자, 모든 백조가 흰색이다라는 명제를 증명할 수 없지만 검은 백조 한 마리를 찾아낼 수 있다면, 발견할 수 있다면, 그러면 모든 백조가 흰색이라는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해. 그러면 그때 검은 백조는 포지티브한 사례야, 네가티브한 사례야, 부정적인 사례, 대조 사례라고 해. 자, 대조 사례란 말은 폭넓게, 자, 자연과학적인 소재 같은 글에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고급 영어를 쓰는 글들을 읽었을 때 좀 더 이해력과 통찰력, 분석력과 판단력이 좋아질 거야. 자, 역접 몇 개만이라도 한번 해보자. 응? 역접 몇 개만이라도 해보자. 자, 36번. 폴은 알고 있었어. 뭐를? 자, all available evidence, 모든 이용 가능하고 획득할 수 있는 증거들이 indicate, 형광펜칠해. 자, mean이나 show, 서제, 삼총사예요. 자, 명령문을 통한 예시의 장치 중에 내가 보통 삼총사라고 부르는 게 suppose, consider, imagine. 요즘엔 let's say, think of 그런 것도 나오지만 뭣뭣을 보여준다, 뭣뭣을 의미한다. 거의 수학 시간의 등호랑 똑같아요. 나중에 원소로 된 영어 책들을 보면, 영어 문법 책들을 보면 이런 단어들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걸 표시해요. 근데 여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include를 보통 포함하다라고 하지만 include나 involve, 연루시키다, 휘말리다라고 하고 indicate, 나타나다, 표시하다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A는 B이다라는 등호 역할을 해요. 자, include에다가 여기 잠깐, 자, indicate에다 등호 표시해. 그냥 이 모든 획득 가능하고 이용 가능했던 증거들이 보여주고 있어. 우리 전에 한번 했지? 한번 나왔는데 앞에서 순진한 표정 짓지만 valid는 정당한, 타당한, invalid하면 정당하지 않은, 타당하지 않은, 맞지 않는, 타당성, 신뢰성, 뭐 그런 얘기 잠깐 한 적 있었지? invalid이야. invalidity. 즉, the theory in question이 보이지? 자, 밑으로 내려가 봐. 예습하지 않은 티 내지 말고 in question, out of question, out of the question. In question은 문제가 되는, 보통 형용사 구로 사용되면서 뒤에 앞에 있는 명사를 많이 꾸며줘. 문제가 되는 그 이론. Out of question 하면 의심 없이니까 틀림없이 분명이야. 근데 문제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out of the question이 더 활용 빈도가 높은 거 알아요? Listening과 speaking에서는 얘가 더 많이 나와요. TOEIC 같은 데서는 얘가 더 나와요. Out of question보다. 그래서 내가 out of the question 그렇게 발음하는 건 좀 위험하긴 하지만 얘는 의심 없이가 아니라 impossible, 불가능 아니에요. 불가능 아니야. In question, 문제가 되는
Out of question, 의심 없이, 틀림없이. Out of question, 뭐야? 불가능한. 그러면 폴은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들이 문제가 되는 이론이 타당한 거야, 타당하지 않은 거야? 타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근데 세미콜론 다음에 뭐가 나왔어? Nevertheless가 보이지. 자, 알아도. 실패한 바. 저 사막이 뭐해? 그러지 말고. 점 두 개 이렇게 찍혀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해? 콜론이라고 하고 얘를 뭐라고 해? 세미콜론이라고 해. 반면에 이렇게 쭉 밑줄을 그은 걸 밑줄이 아니라 한가운데 그은 걸 대시라고 하지. 잘 봐봐. 중2, 중3 때부터일까? 이게 언제부터 나오지? 고1? 고2, 고3? 아, 다 써, 다 써. 지금까지 정상적인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이수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이 세 개 중에 제일 많이 소리를 들은 게 뭐야? 세미콜론 아니야? 콜론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나오는 비중이 높은 게 세미콜론이에요. 자, 콜론은 즉 다시 말했어요. 반복 강조의 역할을 담당하고 대체로 주장 주제문과 전투적으로 결합해요. 반면에 세미콜론은 일부 선생님들이 왜 그렇게 설명하는지 문제, 어디에서 그런 설명을 받는지 나는 도대체 알 수 없고, 아니 그 EBS 교재 챕터 몇 개만 봐도 자기의 설명이 틀리다는 걸 알 텐데, 얘는 순접, 얘는 역접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얘는 웬만한 연결사 역할을 다 해요. 그래서 그냥 그를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논리독해 연습을 잘하는 게 중요하지, 이게 무슨 뜻으로 사는지 따질 필요 없어요. 반면에 대시도 즉 다시 말해서라는 반복 강조의 효과는 똑같은데, 얘는 보통 열거, 예시, 상술, 주제문가보다는 예시나 부연 설명의 전술에 더 가까워요. 이거는 EBS 교재를 챕터 하나나 두 개만 보더라도 저절로 느껴지니까 한 번만 딱 적어놔. 한 번만 딱 적어놔. 저절로 복습이 돼요. 자, 그러면 폴은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고 그 앞에 세미콜론이 있고 이 세미콜론은 역접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뭐 했을까? 잠깐만. 그 이론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정반대. 인식과 행동. 알고 있는 걸 실천에 옮긴 거야, 실천에 못 옮기는 거야? 그러니까 답 고르는 요령으로는 아니나 다를까 역접이니까 대조출원. 그러면 답 몇 번? 자, 칠판 본다. 칠판 봐. 칠판만 봐. 공부는 습관이 중요한 거야. 얘가 를, 티, 를, 알이지. 드는 유성음이라고 하고 티는 혀의 위치는 D랑 똑같은데 소리를 안 내는 무성음이야. 익스플 드 이러지 마. 연상 기법이야. 드 터지다 폭발하다. 반면에 티, 티 사운드의 맑고 순수한 원음을 혹시 집에 남동생이 있으면 실험해 볼 수 있지만 실험하지 마. 큰일 나. 남동생의 위 이런 일을 다 벗기고 자신의 허리띠도 동생이 든 걸 가격해봐. 그럼 T 사운드의 그 맑고 순수한 원은 탁탁하는 치칙 소리를 들어요. 물론 동생 입을 봉했을 때야. 탁탁하는 채찍 소리, 착취하다란 뜻인데 노예 관련 소재나 아프리카 빈곤 문제를 다룰 때는 착취하다란 뜻이 나와요. 근데 경제를 개방하다, 개발하다, 이용하다, 활용하다란 뜻으로 굉장히 활용 빈도가 높아요. 터지다, 폭발하다, 착취하다, 개발하다, explore. 탐험, 탐색하다. 윈도우 깔면 설치돼요. 탐험, 탐색하다, 착취하다, 개발하다, 익스플로러. 터지다, 폭발하다. 자,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걸 폭발시켜버린 거야? 서포트.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는 것으로는 틀렸다고 알고 있지만 행동은 정반대니까 지지, 지원하는 거. 살아남지. Get rid of. 제거하다, 안 되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계열이니까. Despise 무슨 뜻? 무시하다. 무시하다. 자, 조금만 더 하자. 조금만 더. 자, 37번. We do not make men automatically. 자, 우리는, 자, 질문. 몇 형식? 저번에
항상 3등급에 머무르나 아무리 운이 좋아도 2등급에서 머물렀던 친구들은 문장의 다섯 가지 형식을 구태여 구별한다면 몇 형식과 몇 형식 해석 구조가 자연스럽게 안 들어오는 거라고 했어? 사 형식, 누구누구에게 멋모르리라는 해석 구조가 안 들어오거나 오 형식, 목적으로 목적 보호하게 만들다, 목적으로 목적 보호한 상태로 놔두다, 그게 안 보인다라고 했지. 지금 이게 몇 형식이에요? 그치? 오 형식이지? 저 뒤에 바위에다 동그라미 치고 바위는 수단 목적이야? 그러면 문제 해결 방법 지시로 뻗어나가는 한번 생각을 해봐. 우리는 사람들을 복수로 썼지 저절로 자동으로 good and virtuous, 착하고 미덕, 품행이 방정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어. 뭐로? 수단 방법이 뭐야? Making them rich and powerful. 그 사람에게, 즉 쉽게 얘기하면 자, 이 짧은 문장인데 인과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지. 돈과 권력이 돈과 권력으로 뭐를? 착할 선자의 선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거야. 돈이 많거나 권력이 많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란 얘기지. 우리 확실히 우리 사회에서 느끼고 있잖아. 어? 아무 상관없잖아. 어? 자, 그런데 뭐가 나왔어? 역시 마찬가지로 세미콜론 다음에 indeed가 나왔지. 조심할 거. in fact나 indeed. 사실은 사실상. 아까 in effect가 있다고 했지. 사실상 실제로는 요컨대. 그치? 걔랑 약간 다른 이유가 뭐냐면 in fact나 indeed는 사실 사실상인데 얘네들은 앞과 뒤를 역접할 때도 낼 수도 있고 앞에서 이미 한 얘기를 반복 강조할 때도 낼 때도 있는데 특히 이 중에 임팩은 연결선 넣기로 낼 때는 예로만 냈어요. 이것도 내신과 수능의 차이점을 일부러 노린 거예요. 수능은 왜 그러냐면 항상 영어 잘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고 느끼는 거야. 잘하는 건지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 봐봐. 그러면 사실 진실은 종종 심 주관적인 추측과 판단이지. 봐. 왜 여기서 중요해? 이 앞에는 사실을 얘기한 거야. 돈과 권력으로 사람이 착해지지 않아. 자동적으로. 그러면서 이것보다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진실은 종종 멋모처럼 보인다는 얘기는 그럼 뭐야? 이것뿐만 아니라 더 나가는 거지. 한 발 더 나가는 거지. 응? 그러면 가난하면 착해져? 아니지. 진실은 멋모처럼 보여? The same. 같게 보인다? 아니지. unclear, 불분명, 모르겠다? The opposite, 정반대인 것처럼 보인다. 뭐야? 돈과 권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착한 거야, 착하지 않은 거야? 착하지 않은, 사실은 이건 다른 말이야. 자, 원래 돈과 권력이 많다라고 해서 착해지는 것은 정비례 관계가 아니다라는 얘기할 수 있어요. 비례 관계가 성립된다,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게 반드시 그 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그러면 거꾸로 악하면 악할수록 돈을 더 많이 벌어? 그건 아니지. 근데 적어도 뭐는 가능하다는 거야. 돈과 권력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나빠질 수는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악한 사람이 그렇다고 돈 더 버는 건 아니잖아. 어? 자, 봐봐.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는 the opposite이 되지. 자, 그 다음 the unknown이 보이지. 여기서 뭐 느끼냐면 요 설명까지 할게. 지우기 전에. 이게 뭐 지워도 되겠다. 야. 자, 봐봐. 뭐 하나가 있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있어요. 이것도 학교 내신 또는 최근의 수능 영어의 미묘한 변화와 좀 다른 면이 있어요. 더 플러스 형용사가 되면 우리는 대체로 멋마하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복수명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치? 더 리치, 더 올드. 더 리치, 부자들. 디 올드, 나이 드신 분들. 더 영, 젊은이들. 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단수명사가 될 수도 있어요. 단수인지 복수인지는 기계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문맥에서 판단을 해야 돼. 세 번째가 누가 있어? 제일 요즘에 중요한 게 추상명사예요. 아카데믹 잉글리시 특징이에요. 자, 봐봐.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썼어. 이게 뭐야? 학원 날 맨날, 학원 날 맨날 더 리치, 더 푸어, 더 영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야.
미싱이나 로스트가 되면 실종자나 미아야. 근데 실종자라고 우리가 말을 쓸 때는 복수를 약간 염두에 둬. 미아일 때는 한 명일 수도 있어. 문장에 따라서 단복수가 가능해? 자, 유명한 표현이에요. 수능은 아니지만 모의고사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어떻게 달라? 미싱이나 로스트는 실종자나 미아라고 했지. 더레르 죽은 사람이야. 악! 현재분사, 과거분사가 다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어. 그럼 얘는 뭐야?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야. 다른 거지. 악! 하고 있는 거지 얘는. 그럼 운디는 부상당한 사람인데 캐리는 뭐야? 후송자들이야. 후송되고 있는 사람들이야. 자, 근데 문제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거를 아름다운 사람들, 착한 사람들, 진실된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 그치? 그럼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해? 아이고. 미인대회에서 누가 1등이야? 더 추루가 1등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 이게 플라톤의 미아 기준이었거든. 플라톤은 육체적인 아름다운 사람도 아름답다고 얘기했지만, 자, 저번에 한번 저번인가? 플레이도 나오면서 더 굿 나왔지. 그때 내가 선이라고 번역하라고 했지. 상품이라고 번역하는 애들이 제일 영 못하는 애들이에요. 응? 더 굿. 선이지. 선이 착할 선이지. 착하고 올바른 행동. 철학자들이 가르쳐주는 윤리적인 규칙.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착한 행동, 선한 행동, 벌처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갖고다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더 아름답다고 했어요. 플라톤에게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야? 동굴의 우아를 얘기해 줬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세계는 이미지는 이미지고 사실은 진실이 아니고 허위라고 했지. 진실을 밝히면서 이데아를 찾으려고 하는 철학자 자기 플라톤.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건 추상명사지. 그러다 보니까 이미 수능이 쉬었을 때도 이런 표현들이 나왔어요. 디 언노운이 되면 미지의 세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얘는 알 수 없다고 여기는 거야. 모르는 것과 알 수 없다고 포기하는 거는 다르지. 이런 미묘한 차이점들을 볼 줄 알아야 선택지의 보기에 있는 보기들을 제대로 독해내는 거예요. EBS 교재를 볼 때 꼭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면 주제, 제목, 빈칸 추론 이렇게 보기가 영어로 있는 놈들은 밑에 있는 보기에 있는 것들도 눈여겨봐둬요. 그럼 그게 다 성적으로 바뀌는 공부법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자, 봐봐. 자, 그럼 여기서는 당연히 답 몇 번? 3번 정답이지. 38번까지만 하자. 38번까지만. 이건 설명한 거랑 오늘 설명한 거. Y래 동그라미죠. 자, 아까 양보의 표현이 누구누구 있다라고 했어. Y래 동그라미 치고 이거 이거까지는 설명이 이어지니까 양보의 표현이 역접 대조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했지. 자, 아까 우리 적었으니까 또 적지 마. 너희들은 도우나 올 도우가 있었고. 그치? 또 뭐가 있었어? In spite of, despite. 이런 게 있었고 또 even if, even though 설령 뭔 말지라도 의문사 뒤에 에버리 붙어서 양보의 부사절 만드는 거 아무리 뭔 말지라도 지금 여기 나온 while 사실 while은 one, two, three 적을 준비, 외울 준비 내 머릿속에 있는 것만이 진실이요, 길이요, 빛이요, 생명이요, 소금이요 알고 있는 거 써먹지 못하면 그건 성적으로 반영이 안 돼요. 멈마는 동안 한편 반면에 멈마에도 불구하고 뭐라겠어? 멈마는 동안 한편 반면에 문장과 문장 중간에 들어갔을 때 주로 그래요. 자, EBS 정도의 글에서 while이 맨 앞으로 나오면 드물게 멈마는 동안이고 거의 대부분 멈마에도 불구하고 양보의 표현이야. 근데 이 양보의 표현은 주절을 강조하는 효과를 발휘한다고 했지. 특히 저거나 첫 문장 양보절 주절 문장 주제문 뭐라고 했어?
첫 문장 양보절, 주절 문장 주제문이 돼버려요. 첫 문장일 경우. 왜? 첫 문장 우리 아까 문 뒤에 역접을 쓴다라고 했지. 요즘에는 대문자로 벗 일어나오는 EBS 지금 거의 없어요. 대신 첫 문장이 양보절로 주절을 배치해. 그럼 두 가지 구조야. 이런 글을 더 좋아해. 그러면 자 비록 과학자들은 디스미스 또 나왔다. 해고시키다, 해산시키다야. 자 무시하다, A를 B라고 무시하다. 디스미스 A, as B 구조. as에다 동그라미 치고 뭐뭐로서라고 적고 A에 해당되는 말이 어디 있어? 뒤로 갔지? The idea of a sudden, the idea 부분이 길어지니까 뒤로 빠졌지. 목적 후치라고 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과학자들은 뭐를? The idea of sudden change in genetic code. 유전자 코드, 즉 우리의 유전 정보가 갑작스럽게 변한다는 생각. 이걸 흔히 돌연변이라고 해. 거기 괄호로 표시됐지. 돌연변이에 대한 생각을 principle, 상상이 넘치는, 상상 속의 공상에 불과한 dismiss. 자, 그런 식으로 무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객관적 과학적 사실로서 돌연변이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거야, 무시하는 거야. 무시한데도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어. 그럼 이 한 문장만 갖고 양보제를 이용해서 대조, 역접의 효과를 발휘하지. 뭐가 가능하냐면, 자, 자연, like에다 동그라미 치고 뭐뭐처럼 some master musician, 몇몇 위대한 음악가들처럼 자연도 on occasion, 이따금씩. 그러면서 분사구문 나왔지. 복습. 4대 부사절, 4대 부사절. 시간, 이유, 조건, 양보. 시간, 이유, 조건, 양보.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동시동작, 연속동작. 자, 그러면 뒤에 나왔으니까 종종 위대한 예술, 음악가들처럼 자연도 이따금씩 from the expected. 자, 여기 봐봐. 여기도 더 플러스 형용사지. 기대하고 있던 것, 예상했던 것으로부터 departing. 벗어나면서 벗어나는 뭐가 일어나. 그럼 뭐가 가능한 거야? 자연이. contain. 포함하다라는 뜻 말고 달라이라마글 얘기했었지. 그 달라이라마글이 또 출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컨테인을 배신 영단어로 낸 거예요. 컨테인이 무슨 뜻? 억제하다, 억누르다라는 뜻으로 나왔었어요. 그 뜻이거나 improvise 하면 즉흥 연주하다. 즉 재즈 뮤지션 같은 경우는 녹음한 음반마다 속도, 노래, 음낮이 뭐 그런 게 다 달라요. 물론 세션 연주하는 사람들도 다르고 그걸 뭐라고 해? 즉흥 연주라고 하지? 그러면 자 원래 우리가 악보하고 다른데?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과 다른 공연이 될 수 있지. 비유의 전략, 2번 살아남지. 돌연변이를 이렇게 표현했지. 자, impart. impart, 주다, 알리다, 전하다. 뭐라고 했어? 주다, 알리다, 전하다. 그 다음, harmonize는 조화를 이루다, 단 몇 번? 2번. 생각보다 쫓기네, 시간이. 자, 이번 좀 길어졌는데 다음 시간에 역접을 마무리하고 역접만 마무리하는 게 연습 문제, 그 다음에 진술 부연 설명. 다음 시간에 진술 부연까지만 해야겠다. 그치? 응? 자, 거기까지 좀 예습해와. 고생했어. 화이팅!